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망언을 했습니다. 화장이라는 표현을 본인의 SNS에 썼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다 읽어드리면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얘기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업 지도원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며 시신을 찾으면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재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 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뭐라고 발표를 했죠? 북한군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를 총격해 사살한 후에 바다 위에서 시신과 부유물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북한이 그 통전부 통지문에서는요,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총격을 했는데 A씨가 사라졌다. A씨가 사라졌다. 부유물만 방역 차원에서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측에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요, 총격으로 사살한 뒤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했고요. 북한 발표는 총격 이후 그 시신이 사라져서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한 건데, 어느 쪽도 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그렇게 하는 걸 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화장이라는 표현은 따라서 장례를 치렀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낙연 대표가 썼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예. 김어준이 지난 금요일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아침 뉴스 공장에서 우리 8급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게 김어준 씨가 나름대로 논리를 만든 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월북자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전혀 이게 무슨 뭐 신체적인 뭐 이런 거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해줬다, 환영을 해줬다. 왜? 체제 선전용으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월북자들을 우대를 해주고 상당한 대접을 해주고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곤 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쭉 그렇게 해왔죠. 월북자들을 체제 선전용 도구로 이용을 했죠. 그런데 김어준 논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북자를 이제 환영하기는 커녕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리 군 당국의 발표도 뭡니까? 북한군이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 방독면을 쓴 채 뭐 몇십 미터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봤다. 신문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은 북한군이 그렇게 방독면을 쓰고 쓴 채 우리 공무원에게 뭘 물어보고 한 것 자체가 이게 그 방역 차원에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월북자로 환영받고 우대받고 했을 텐데 체제 선전용 도구로 이용
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할 수밖에 없어서 김어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해상총살 후 화장을 해버린 것이다. 해상총살 후 화장을 해버린 것이다. 아, 이 김어준,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화장을 해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아, 총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 그래도 뭔가 장례식은 치러줬다. 최소한의 그 예는 갖췄다. 아, 이 얘기를 김어준은 하고 싶었던 건데 예. 우리 군 당국 발표나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에도 없는 표현, 이 김어준이 만들어낸 표현을 집권당 대표인 이낙연이 썼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 물론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게 꼭 화장한 거다. 아, 이렇게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용어는 북측에서도 쓴 적이 없고 우리 군당국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김어준만 썼을 뿐이에요. 이 김어준 표현을 집권당 대표가 그대로 갖다가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가 차이가 난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그 중앙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이낙연이 이 글을 썼는데 다른 점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으며 그 통전부 그 전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들을 보강했다. 서남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으며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이 이걸 보고 지금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앙통신 다시 그쪽으로 가면요. 남측이 여러 선박들을 수색작전에 동원하면서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동이 북한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하면서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작전을 하든 개의치 않지만 북한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 붕괴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보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은요, 1999년 9월에 그 북한 총참모부 특별 성명을 통해서요, 조선서해 해상 군사 붕괴선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아, 자기들 나름의 그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군사 붕괴선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자기들 해상 군사 붕괴선 그 안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요, 연평도 인근 바다는 북한 수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NLL 그 무슨 우리 꽃게잡이 어선하고 그 NLL 거기서 늘 이제 분쟁 군사적 충돌 이런 게 발생한 게 바로 북한은 자기들 나름의 해상 군사 붕괴선을 이게 영해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경계선으로요. 우리는 이제 NLL로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시신 수색을 하면서 NLL 위로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북한 측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 붕괴선은 넘어갔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아, 트집을 잡으면서 영해 침범은 자기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 아, 지금 해상 자기들이 그 설정한 해상 군사 붕괴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왜 냈느냐? 아, 이제 김정은 동지께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니들이 계속 까탈스럽게 나올 거냐. 이 정도에서 그냥 퉁치고 그만해라. 하는 그런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해역을 침범하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들 까불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그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그 발표는요, 그 한마디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청와대가 어제 NSC 그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를 했죠. 북한에. 그렇게 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유물만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소각을 시켰다 하는 거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니 추가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 더 우리가 그래 니들이 원해서 요청해서 우리가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그 통전부 그 통지문에 보낸 그대로라고 그대로로 확인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뭐 공동 조사를 하자 이건 당연히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정도로 김정은이 대단히 미안하다 할 정도로 성의 표시를 했는데 니들 자꾸만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물어뜯고 왈가왈부하고 그럴래?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이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타난 것처럼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의 이 보도는 어제 우리 청와대 NSC 회의 결과 북한의 추가 조사 요구를 한마디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조금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조사는 뭐 추가 조사를 조금 더 해보라는 그러니까 북한 자체적인 추가 조사를 조금 해보라는 것도 거절을 했는데 공동조사하자는 거 받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이 조선중앙통신의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여당 대표라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쓴 걸 보니까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 따라서 관련되는 재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한가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통신의 이 내용을 제대로 해독을 못한 거죠. 이낙연 씨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북한 자체적인 추가 조사 요구도 거부를 하고 당연히 공동조사는 안 받을 게 뻔한데 하나마나한 얘기를 이렇게 한가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글 중에서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북한이 통전부 전통문에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 10발의 사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그 총을 맞고 죽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오히려 더 물에 뜨기 쉽지 않습니까? 그 구명조끼가 있으면은 당연히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유물만 있고 그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한이 통전부 그 전통문에서 밝힌 내용이 완전 거짓부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시신이 있는지를 수색하고 있으니까 혹시 찾게 되면 남측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것도요. 이미 다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은 없어요. 근데 자기들 말, 거짓말 한 거를 계속 그거를 짜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마치 자체 그 수역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이걸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북한 측이요 이게 자체적으로 뭐 시신 수색하고 있다지만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시신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이미 다 불에 태워서 시신을 다 훼손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참 이 집권 여당 그 이낙연 대표의 참 이 정세 인식이라든가 한참 뭐 이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도 제대로 해독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이 거짓말한 것을 전제로 해서 북측에서 시신이 수습되면 넘겨준다고 하니 빨리 좀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시신이 수습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순진무구한 얘기나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이낙연 뭐 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국회의원 사선에 전남 도지사까지 한 분으로서, 또 동아일보, 서울법대 출신의 동아일보 엘리트 기자 출신으로, 적어도 김어준보다는 한참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김어준 수준이다. 아, 하는 게, 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요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